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더운 여름에 깔끔하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오이지 냉국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이지 3개, 대파 반대, 홍고추 1개 준비해 주세요. 대파는 다져주세요. 홍고추도 잘게 다져주세요. 오이지는 3mm로 썰어주세요. 오이지는 물에 한번 헹구어서 면보에 짜주세요. 한번 물로 씻어주면 깔끔한 오이지 냉국이 돼요. 짠 오이지를 볼에 담고 양념을 해주세요. 다진 마늘 반스푼, 매실청 1스푼, 설탕 1스푼, 식초 2스푼, 다진파, 소금 반스푼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물 2컵 넣어주세요. 다진 홍고추도 넣어주세요. 통깨 1스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얼음 2컵 넣어주세요. 오이지에 따라서 짠 맛이 다르니까 잘 섞어서 간을 보고 소금, 설탕 넣어서 조절하세요.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예쁜 그릇에 담아주세요. 요즘처럼 더운 날 불 앞에서 국이나 찌개 끓이기 힘들 때 시원하게 오이지 냉국해서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